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요즘 뭐 경마도 안 하고 우리 전문가들도 시간이 많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시간 많죠. 각자 또 여러분들 회사 직장 다들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뭐 이겨내야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 초기에 왕초보님들 보시라고 그 경마 용어에 대해서 또 경마 상식에 대해서 방송을 올린 컨텐츠가 하나가 있는데, 자, 오늘은 그거 이제 2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좀 못다 했던 말들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초보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사실 경마 한 5, 6개월 정도 하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말들이긴 합니다만은 의외로 이런 진짜 기초 아주 뻔한 얘기인데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헷갈리게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 1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뭐 대끼리, 깜빡이, 댕마, 대야시, 스마스코, 내측사행, 외측사행, 자 이런 거 제가 쭉 설명을 해놨었는데, 자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꼭 챙겨 보시고요.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구매 상한선이 뭐냐, 예측권이 뭐냐, 이런 말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예측권이라는 건 뭐냐면, 경마장에 가면 우리가 현금 내고 막권을 사는데 이 현금을 주고받고 하기가 좀 귀찮고 하니까 일종의 경마장 안에서 사용하는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내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것도 상한 금액이 10만원이에요, 예측권 한 장이. 그래서 예측권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간단한, 어떻게 보면 경마장 안에서는 현금보다 예측권이 더 편한 그런 돈이에요. 그 다음에 구매 상한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매 상한선이 뭐냐면 이런 전세계 경마 시행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주 불편한 제도인데 아직까지 마사회에서 이거를 좀 빨리 풀어야 되는데, 저기 뭐 사행성 감독위원회니 뭐 위에 그 돌대가리 높으신 양반들이 누르고 있어갖고 못 풀고 있어요. 구매 상한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마장의 구매 상한선이 10만원입니다. 1인당 한 경주에 살 수 있는 최고 금액이 10만원이다. 하지만 자 이게 이제 허울 좋은 말이라는 얘기, 형식상 10만원이고 내가 만약에 20만원 사고 싶다, 50만원 사고 싶다, 100만원 사고 싶다, 그럼 못 사냐? 아니잖아요. 이쪽 창구에서 10만원 사고 바로 옆에 창구 가서 또 10만원 사고 계속 옮기면서 사는 거예요. 100만원도 사고 200만원도 사고. 그 조철스타일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분이, 아 조철 의원님은 뻑하면 예측권 10장 20장 얘기하는데 그거 걸리는 거 아니냐, 경찰서 갑시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마사회 자체에서 우리 경마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지켜라, 도박에 많이 빠지지 말고, 이런 의미의 구매 상한선이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원을 샀다고, 200만원을 샀다고 마사회 직원들이 와서 이거 형사고발한다, 절대 그럴 효력이 없는 그런 말이니까, 자, 구매 상한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마하실 때 적당한 금액으로 즐기시라는 의미의 그런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구매 상한선. 자, 그 다음에 이게 예전에는 없던 말인데 기수복색, 마주복색, 이 복색이라는 그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기수들이건 외국 기수들이건 다 자기
기수의 옷이 있죠. 그 기수 옷의 색깔, 옷의 모양, 그걸 보고 이제 복색이라고 그러는데, 뭐 문세영 기수도 있고 김영근 기수도 있고 박태정 기수도 있고 우리가 10년 20년 봐오던 그 기수들의 복장이 있는데 그게 기수 복색입니다. 근데 마주 복색은 뭐냐? 언젠가부터 몇 년 전부터 이 마필의 주인인 마주가 아 내 말은 이 유니폼을 입고 타라 해서 그 마주의 말을 탈 때는 기수의 유니폼이 아닌 그 마주의 유니폼을 입고 타는 게 마주 복색입니다. 아마 우리 PD님이 이제 몇 개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여기 옆에 아마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기수 복색, 마주 복색, 야 이런 말이 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 경마장에서 이렇게 말 뛰다 보면요, 뭐 이렇게 가면 같은 거 있죠. 경마장에서 여러분들 말 뛰는 거 보면 말에 뭐 이렇게 가면도 쓰고 귀에다가 씌우고 어떤 건 코에다가 이렇게 막 코굴레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실 거예요. 그 중에 코굴레가 뭐냐? 여기 말 앞에 머리가 이렇게 코가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둥그렇게 양털굴레 같이 이렇게 코굴레 이렇게 씌우는 게 있어요. 그거는 왜 씌워놓냐면은 말들이라는 게 쫙쫙 뛸 때 다리하고 자세가 아래로 쫙 깔려서 뛰어야지 이 스피드가 나는데 어떤 마필들 특히 이제 망아지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뛰는 자세가 위쪽으로 공중공중 뛰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다 머리도 머리가 쫙 깔려야 되는데 머리를 이렇게 쳐들고 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들고 뛰는 애들 보고 이 앞에다 굴레 코굴레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아래를 보고 뛰거든. 이 굴레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 높은 자세로 뛰는 애들을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코굴레를 씌웁니다. 그게 바로 코굴레다. 여러분들이 마사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경마 책을 보면 마필 질병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경마 초보 하시는 분들이요. 제일 헷갈리는 게 자 여러분들 산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통. 우리 사람들로 얘기하면 산통이 뭡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이, 산모들이, 애기 나타가 오는 통증이 산통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마필이, 아, 얘는 산통 때문에 이번 주에 못 나와. 그러면, 아, 이 말이 뭐, 새끼 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았어요. 우리 초보분들이. 네. 마필의 산통은, 사람의 산통의 그런 병이 아니고 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급체입니다. 급체. 장이 꼬인다든지 이 안에 소화기관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막 변을 못 본다든지 그래서 산통이 걸리면 아주 마필들이 괴로워합니다. 제가 우리 승마장에서도 산통으로 몇 마리 죽는 애들도 몇 마리 봤고 그 수의사들이 이렇게 장갑에다 장갑 끼고요. 항문 있는데 손 넣어갖고 막 그 굳은 똥 막 끄집어내고 안에다가 오일도 집어넣고 변 나오라고 그 다음에 코로 호수 갖다 끼워놓고 이 위세척 한다고 다 뽑아내기도 하고 아주 피곤한 병이 산통이에요. 그래서 산통은 사람처럼 애기 나타가 오는 통이 아니고 이 배 소화기관 쪽에 뭐 급체 장이 꼬인다든지 자 요런 게 산통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요배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배통. 근데 사람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우리 사람은요 이 요자라는 게 들어가면 이 소변 볼 때 오줌 눌 때 그죠? 뭐 요의가 느껴진다든지 배뇨기관이라든지 이런 요자가 들어가니까 아 요배통이면 무슨 생식기 쪽에 뭐 이런 걸로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배통은 뭐냐면 허리가 아픈 겁니다. 허리. 허리 통증이 있는 게 요배통이다. 아,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또, 답창이라는 게 있어요. 답창. 여러분들 답창이라고 들어보셨죠? 답창은 뭐냐면, 이 발바닥이에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 말 발굽 있죠? 이 발굽 밑에, 발굽 밑에, 예를 들어서 빼죽한 걸 뭘 밟았다든지, 날카로운 걸 밟아서, 이 발바닥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이 제차 같은데 이런 게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 발바닥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필들이 걸음을 제대로 못 걷습니다. 답창이 심해지면. 그래서 발바닥에 염증이 생긴 병이 답창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게 골막염이라는 그런 병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주 마필들한테 숱하게, 흔하게 걸리는 이 질병이 또 골막염인데, 한 5살, 6살 넘어가면 골막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골막염이라는 거는 어린 마필들에 오는 겁니다. 뭐냐면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도 이제 크잖아요. 말도 2살, 3살, 4살 되면서 큰단 말입니다. 크면서 뼈도 늘어나고 근육이 형성이 되고 하면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약간씩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골막염이. 그래서 골막에 염증이 생기면 이 통증이 좀 오고 약간 붓기도 하고 그 골막이 약간 물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골막염이 심해지면 가다가 삐딱삐딱 이러고 접니다. 아, 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막염이 걸리는 거는 근데 뭐 큰 병은 아니고 좀 충분히 쉬어주고 하면은 낫는다고 해요. 제가 지금 바로 전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다는 거를 갖다가 파행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뭐 전다, 파행기가 왔다, 뭐 어깨가 받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하나 이게 이제 한국말로 쓰면 참 편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좌전지 파행, 우후지 파행. 아, 좌전지는 뭐고 우후지는 뭐냐? 말 그대로 한문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좌전지, 왼쪽 앞다리를 보고 좌전지라 그래요. 좌전지 파행 그러면 왼쪽 앞다리가 전다. 우후지 파행, 오른쪽 뒷다리가 전다. 아, 그렇게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외에 또 수많은 용어가 있고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게 또 많은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다음에 영상을 또 만들어 올릴 테니까 또 기다려 주시고 3편 만들 테니까 아무튼 뭐 여러분들 경마하시다가 이런 거 이외에도 조철의 핸드폰은 1년 365일 공개가 돼 있으니까 경마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나 하면 이만큼도 망설일 필요 없죠. 창피할 필요도 없어요. 모르면 배워야지. 바로 여러분들 옆에 마판 넘버원 조철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 때나 물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반. 오늘이죠, 오늘. 매주 월요일입니다. 오후 8시 반. 자, 오영렬 기자, 이박사 전문위원하고 함께 하는 월요일 저녁 힐링 방송.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 또 오늘 저녁에도 기대를 해주시고. 자, 오늘도 조철이 수고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고. 자, 지금까지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